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발효 반찬 가게 창업 교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효 반찬을 실제 이제 어떤 종류를 만들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을 했는가를 여러분한테 소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는 이제 직접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원에서 이걸 실습으로 했었습니다. 이 반찬은 뭐니 해도 만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먹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실습을 하고 또뭐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모든 교육이 중단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끝났는데 뭐 다시 이제 평생교육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교육하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한 3년 안 하고 나니까 이제는 몸이 게을러져 가지고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교육했던 그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담아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교육이 잘돼 있어 가지고 이제 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서로 얼굴 보면서 이걸 이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얼굴 보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들이 각자 이제 전국에서 이제 뭐 각자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황세란 박사하고 이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코로나 이후에 막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평생교육원 가서 우리가 교육을 안 해도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좋은 그런 피드백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잘하더라도 또한번 보는 것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럼 오늘 직접 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원 그 이제 요리실이죠. 그 모습인데 시설이 무지막지하게 잘돼 있습니다. 어지간한 뭐 요리학원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시설이 잘돼 있고 뭐 하여간 엄청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 자체도 억수로 싸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제 교육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그 이렇게 직접 이제 만드는 거 가지고 각자 이제 먹기도 하고 막 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어떤 걸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마늘, 마늘 장아찌죠. 이제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발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니까 마늘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처음에는 바뀝니다. 그래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 이랬는데 이제 미생물들의 발효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노랗게 이제 되는 이런 이제 현상도 우리가 봤죠.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제 발효 음식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시를 엽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보면 이제 큰 홀이 있어요. 이제 그 이제 큰 홀에서 그걸 한 며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뭐 3박 4일 이렇게 사용을 하는 3일이나 4일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 수업했던 분들 이제 공부 마친 분들이 이제 작품을 출품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두유 치즈 여기에 지금 두유 치즈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두유 치즈고 요거는 이제 그 우유 가지고 이제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사용하게 되면 우유에 넣으면 요게 이제 그 요구르트가 됩니다. 근데 그 요구르트를 가지고 다시 또 치즈를 만드는 거죠. 이제 우유 가지고 치즈를 만들어서 뭐 빵하고 찍어 먹어라. 이렇게 이제 샘플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자, 요것도 이제 그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요거는 장아찌류죠. 요 장아찌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뭔 장아찌인지 시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요거는 양파 장아찌 확실합니다. 예, 확실하고 요거는 우엉 장아찌인가? 이렇게 이제 장아찌류를 요거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과일 김치 장아찌, 요 과일 김치 장아찌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벌써 한 4, 5년 전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발효 종작용 가지고 이제 장아찌를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잼, 이제 발효 종자균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잼도 발효 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바나나 가지고 이제 발효 잼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이제 견과류를 만들 수 있죠. 뭐 호두라든지 뭐 이렇게 고소한 이제 그 견과류들,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환을 만들었어요. 이거 조그만한 건데 이걸 먹으면 되게 이제 고소합니다. 요 옆에가 이게 재료죠. 그러니까 이환 만들 때 이제 사용했던 재료들이에요. 요뭐 아몬드도 있고 뭐 잣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요 발효 종자균을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요는 이제 발효환 견과류 환을 만들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어떤 분이 또 출품을 하셨네요. 자, 요거는 이제 과일 소스 이제 과일 소스 과일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케첩들을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케첩을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요게 예, 자 그리고 요거는 미강 이제 미강을 가지고 미강을 발효시켜가지고 이렇게 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요거는 이제 레몬을 발효를 했죠. 이제 요즘 제가 그 레몬 발효 액을 식초에다 타가지고 이제 황사람 박사가 먹으라고 이제 주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데 근데 레몬이 이제 시끄럽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시끄럽습니다. 근데 레몬을 한 3일 정도만 발효하게 되면 그 시끄러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거는 뭐 이제 처음에는 레몬 여러분들 워낙 몸을 떤다입니까? 근데 이제 레몬을 한 3일 정도 발효하고 나면 이제 그 레몬의 맛과 향은 그대로 있는데 시끄러운 맛은 훨씬 줄어들어가지고 먹는 김이 굉장히 좋고 맛이 오히려 부드럽고 깊어진 이제 그런 맛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오히려 싱거워져 버려요. 이제 저희들 발효 식초, 뭐 인삼 발효 식초라든지 아로니아 발효 식초, 그리고 생강 발효 식초. 지금 저희들 생강 발효 식초가 무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발효 식초도 무지 잘돼 있죠. 우리 이제 회사에서 뭐 제일 지금 잘돼 있는 식초 하면 아로니아 발효 식초, 그리고 생강 발효 식초. 이두 가지는 저희들이 자신을 합니다. 특히 그 생강 발효 식초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숙성시키고 발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최고 품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한 병에 우리가 4만 5천 원에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한 9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너무 잘돼 있습니다. 생강 발효 식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발효를 하는 거예요. 파인애플하고 레몬 같은 거. 이제 요 옆에 이거는 이제 파인애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파인애플이고, 요거는 이제 레몬이죠. 레몬하고 파인애플을 이제 발효해서 레몬 파인애플 발효액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음식에다가 섞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되게 이제 맛이 이제 새콤달콤하고 뭐 싱그럽고 이러는데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미를 많이 한 이제 그런 음식들은 여러분들이 한몇번 먹고 나면 이제 질리잖아요. 먹기 싫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효 이제 천연 발효액들 그리고 요는 이제 천연 발효 반찬들 이런 거는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네, 요렇게 이제 만드는 걸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다 같이 한번 해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무지. 저희들이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이제 단무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붉은 단무지, 하얀 단무지, 그리고 이제 노란 단무지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줄 거예요. 이제 똑같은 무인데 왜 색깔이 달라 이러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똑같은 무시 가지고도 색깔을 전부 뭐 노랗고 파랗고 빨갛고 뭐 별의별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저 단무지를 만들고 나면 1년 내내 아삭해요. 저게 이제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저장고에 놔둬야 되죠. 뭐 상온에 뭐 온도 높은 데다 놔두게 되면 당연히 발효가 더 이제 일어나 가지고 맛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단무지인데 뒤에는 단무지 술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효는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맛있는 술이 돼 버리고 발효가 더 진행되면 이제 맛있는 술이 돼 버리고 뒤에는 이제 발효 식초가 또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이제 단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출품한 걸 이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요건 아까 소개 드렸죠. 이것도 이제 소개드린 거네요. 자, 저희들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출품을 해요. 그러니까 한참 출품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뭐 좋다면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사진 찍고 나면 이제 뒤에는 이분 같은 게 지금 웃고 있죠. 예, 보기만 해도 맛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시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식을 아직 시식 안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시식하고 있네요. 예, 그 시식을 이제 지금 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도 여기 황사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먹고 열심히 지금 사진 찍고 지금 여기 지금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음식이라기보다 저희들한테는 작품입니다. 이게 너무 먹기엔 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뭐막 이제 열심히 드십니다. 뭐 맛이 무지 마, 맛이 좋은가 봐요. 예, 자,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가 전시 한번 끝나고 나면 이제 다 이렇게 뭐 이제 먹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분들이 다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수업을 자기들이 듣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이거 하나씩 이제 출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평, 이제 이렇게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평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막 먹는데도 막 지금 굉장히 다 드시고 있죠. 막 여기 벌써 바닥 비웠습니다. 다 했는데도 황세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먹고 뭐 적고 있죠. 어떤 분이 이제 발효를 이제 얼만큼 잘했느냐, 아니면 뭐 이제 그 사람 이제 특징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속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어떤 발효 음식을 했는지 뭐 했는지 이제 이런 걸 이제 전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해서 이제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이제 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등한테는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을 저희들이 몇 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3개인가 주고 2등은 2개, 3등은 1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상품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아그 이제 했는데 뭐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뭐 어떤 분들은 제법 많이 받은 분도 있어요. 여기는 소규모 조그만 이제 전시회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크게 전시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준더를 이걸 이제 되게 저희들이 많이 이제 1등 하신 분들한테 되게 많이 주고 이제 그런 적도 있죠. 이제 그것도 다음에 제가 자료를 찾게 되면 막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금 보니까 한 수만 장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찾게 되면 이제 여러분한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 보니까 그때 1등 했던 이제 그 이제 우리 그때 전시했었을 때 1등 했던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요 전시했었을 때 1등 했던 게, 요거, 요게 이제 1등을 그때 했었는데, 이제 요게 뭔가니 죽이에요. 죽. 예. 근데, 여러분들 타락죽이라고 압니까? 타락죽. 예. 그, 이제 우유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요구르트를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유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고 난 뒤에 그 요구르트를 가지고 다시 치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 균 가지고도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구르트를 가지고 또 치즈를 만들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만드는 치즈는 이제 수분이 있다 보니까 좀 물렁물렁한데 그걸 이제 그 식기 음식 건조기 있죠. 예. 리핏인가? 이제 거기다가 건조를 시켜버려요. 이제 건조시키면 딱딱한 치즈가 됩니다. 이제 그 치즈를 가지고 이제 죽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우리는 타락죽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제 임금님이 먹었던 치즈라고 그럽니다. 그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이제 드셨던 그 죽이 뭔가 하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님이
이제 궁녀들, 아, 궁녀가 아니죠. 하여간 뭐 이렇게 인원님은 이제 부인이 좀 많으시니까 이제 어떤 궁녀하고 이제 잤어요. 하룻밤을 동침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저궁 안에서는 임금님을 위한 음식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금님이 드시고 남은 거를 갖다가 이제 궁녀들이 이제 먹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TV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임금님만 먹는 아침에 이제 임금님만 드시는 이제 죽을 이제 아까 타락죽이죠. 이제 우유를 이제 발효를 시키면 요구르트가 되고 요구르트를 다시 수분을 빼버리고 나면 치즈가 됩니다. 그 치즈를 건조시키면 이제 딱딱한 이제 치즈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죽을 우리는 타락죽, 임금님만 먹는 죽인데 임금님이 이제 한이 죽을 한 반쯤 먹고 내가 반쯤 먹고 이제 한반 정도는 이제 궁녀 지하고 이제 임금님하고 하룻밤 자 궁녀한테 반딱 주면 나네 마음에 들어. 다음에 네또 찾을게. 이야기고 임금님이 그거 혼자서 살짝 다 먹어버리면 이제 궁녀 안 주고 지가 다 먹어버리면 이제 다음에 네안볼 거야. 이제 그런 이제 뭐 뜻도 있었다라고 야사에 전해집니다. 저도 이제 그거 들어서 그런데 뭐 진짠지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나오는 타락죽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저도 이걸 이제 몇번 먹어봤는데 요즘 한번 또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황세람 박사 보고 이제 이거 먹고 싶어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죽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 발효 종자균 가지고 이제 그 우유에 넣어서 요구르트 만들어야 되고 그 요구르트 가지고 치즈 만들어야 되고 그 치즈를 갖다가 다시 또 건조시켜야 되고 그 건조시킨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쌀가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한 4일 5일 걸립니다. 지금은 3일 지났으니까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제가 타락죽을 먹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발효 반찬 창업 교실 강좌 뭐 오늘 12번째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총 30개를 우선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그 끝나고 나면 뭐또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더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마음 같았으면 한 1000개 정도 만들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우선 30개를 만들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내용이다.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활동한다. 뭐또 황사람 박사가 도대체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 저야 뭐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뭐 누군지 뭐 뻔히 압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보는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말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대체 황세안 박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또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뭐 사진 조금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유튜브에서 황세안 박사 강의 같은 걸 미리 좀 듣고 싶어 이러면 저희들이 거의 한 1000개 이상을 오픈해 놨습니다. 전부 무료로 다볼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지금 이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광고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고하려고 그러면 광고를 제가 걸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저 한번 보려고 그러면 앞에 한 30초 정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 그 광고 수입도 한 달에 제가 저번에 광고 걸을 때는 제법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막그돈뭐 조금 하는 것보다 이제 여러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광고를 안 걸었고 또 저희들 강의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한 1000개 이상을 다 무료로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찾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막 너무 많고 너무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황사람 박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갖다 여러분한테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또 황세란 박사 강의 이런 것도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찾는 건가 그런 걸 한번 요거 바로 다음 영상에 그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